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저희 알을 부화시키는 법 다양하게 있잖아요. 알을 부화시킬 때는 인큐베이터에 부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온도가 일정한 곳에 놔두고 부화를 시키는 법도 있잖아요. 오늘 저는 여기는 포맥스 사육장이에요. 지금 온도는 30도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열등 바로미치 아닌 네, 열등 반대쪽 쿨존에다가 알을 이렇게 에그 컨테이너에다가 알을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부화를 시키고 있답니다. 부화기도 있고 저는 이제 다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알이 부화되나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포맥스 사육장에다가 알을 부화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에그 컨테이너는요, 레오파드 게코 알들이 들어있고요. 이쪽은 비어디 드래곤 알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궁금하시죠? 이쪽은 제가 육지거북이 애기들 먹이려고 지금 이 새싹들을 이렇게 수경 재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 UVB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 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필요했고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요. 육지거북이가 신선한 야채에 조금 더 반응을 잘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보시면 레오파드 개코알은 여기 위에 뚜껑에 있는 이 습기는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다들 통통하게 부화가 잘 되고 있고요. 여기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 현재 부화를 했어요. 여기 렉사장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보시면, 요렇게 부화를 했고요. 갤럭시 친구들이고요. 이쁘죠? 부화를 했어요. 이렇게 부화를 한 상태고요. 이쪽에 알통은요, 에그 컨테이너에는 네, 비어디 드래곤 알들이 지금 부화하고 있어요. 여기 막 지금 알을 깨고 나오고 있는 비어디 친구가 보이시나요? 이제 막 힘겹게 나오고 있어요. 얼굴 나오고 있네요. 여기 알들도 제가 마찬가지로 지금 개별통으로 다 옮겨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포맥스 사육장에서도요, 알들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 있답니다. 지금 비어디 드래곤, 잘안 보이네요.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이 이렇게 개별통에 쏙쏙쏙 다 들어가 있어요. 잘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부화한 지가 하루 이틀 이렇게밖에 안 되어가지고요. 아이들이 아직 네, 첫 탈피를 하지를 못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현재는 이렇게 개별통에 다 넣어놓은 상태고요. 계속 부화될 때마다 이렇게 옮길 거예요. 집에 키우는 파충류 친구들이 갑자기 알을 놓았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갑자기 급하게 부화기를 구입할 순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작은 통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이 통에다가 에코어스나 뭐 코코피트 아니면 수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태 이런 걸 준비하셔가지고요. 이 통에 한 3분의 1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 분무기로 충분하게 촉촉하게 분무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저는 질석을 깔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질석이 없으면 코코피트나 에코스를 마른 거를 위에 한번더 깔아주세요. 그 다음 알을 그 위에 바로 넣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통에다가 에코스를 깔고요. 자, 이렇게 통에다가 코코피트를 깔고요. 물을 충분히 적셔요. 그렇다고 물이 뭐 흥건하게 고이라는 정도는 아니고요. 촉촉할 정도면 돼요. 이렇게 물을 촉촉하게 만들었으면 요 위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코코피트를 한번 더 뿌려줘요.
질석이나 이런 다른 종류가 있으면 그걸 올려주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집에 갑자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마른 걸 한 번 더 위에 올려주시고요. 적당히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보통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알을 놓을 수 있게 해서 알을 놓는데요. 저는 이렇게 알이 직접 에코스에 묻는 것보다는요. 뭐 이런 루바망 같은 걸 깔고요. 요걸 깔고 그 위에 알을 하나씩 놓는 게 부화 성공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하시고 이런 루바망이나 집에 뭐 이렇게 루바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까시고요. 그 위에 알을 넣고요. 아, 제가 지금 루바망이 안 잘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루바망을 넣고요. 그 다음에 알을 올리고요. 그 다음 뚜껑을 닫아서 뭐 사육장 어느 일정한 곳에 온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곳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 인큐베이터가 없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인큐베이터를 만들 수 있답니다. 개체 친구들이 키우고 있는 개체들이 갑자기 알을 놓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육장 내에서도 충분히 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스마일러에 오시면 이렇게 작은 레오파드 개코와 비어디 드래곤을 분양 받으실 수도 있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